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매체 떵깨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그 갈비집에서 사왔어요. 갈비탕집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불고기, 옛 불고기라고, 소불고기. 이거, 이거는 이제 비엔나 소세지를 롯데마트에서 햄으로 만든 거예요. 햄을 네. 비엔나처럼 만든 거고, 이건 이제 떡갈비. 아침마다 이제 그 그냥 밥도둑. 아, 밥도둑. 여기 보시면 이제 뼈 큰 거 있어요. 또 사왔어요. 큰 거 두 개. 잘 먹을게요. 와, 진짜 끝내줍니다. 내 메뉴가 오늘 많이 먹어라. 보세요, 양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아, 소고기 굽는 거는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링크. 불판이 좋아서 그런가? 자주 물어보다 보니까 제가 링크를 따로 띄워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살짝. 좀 살짝 뒤집어 줄게요. 여기가 반찬이 진짜 존나 엄청 좋게 나온다. 많이 달라했어. 아. 많이 달려있으면 좋고. 그렇지, 반찬이라도 많이 있어야지. 이제 이게 어? 다 해서 7만원 넘게 산 거거든요. 이걸로만 이거랑 이제 갈비탕. 그래서 많이 달려있어요. 김치 좀 더 찢어서 먹으면 되겠다. 자, 뭐부터 먹지? 일단 끓이는 동안에, 이제 약불로 좀 끓이는 동안에 소시지 할인은 5,000원이에요 아, 딱 갈비부터 좀, 에? 와, 오신다, 이거 진짜. 와, 이 정도 뜯어야 진짜. 그지? 와. 27개 고마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되게 부드럽다. 나 진짜 갈비집에서 일하고 싶다. 야, 뼈다귀밖에 안 남아서 거기 일은 안 줘요. 이거 비싸서. 어? 야, 동생아. 갈비탕 집 간다고 갈비를 주고 랍스터 집 간다고 랍스터를 주고 그렇지 않아. 맞네, 깍두기. 좀 줄여놨다. 이제 먹을 때쯤에 구울게. 다시 하는 것부터. 이게 가격은 11,000원. 이제 뼈다귀가 3개 들어있는 건 14,0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뼈 하나 들어있으면 9,000원. 그래서 11,000원짜리 샀어요. 아, 뼈에 그 가격이 있구나, 이게. 뼈마다 가격인 것 같아. 난 항상 그랬거든. 김밥나는 김밥천국이나 갈비탕 시키면 이 정도 갈비탕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거든, 항상. 상상 속에만 있던, 맞지? 갈비탕 보면 김밥천국 보면 한 세네 개밖에 안 들어있잖아, 갈비. 아시죠? 조금 해갖고. 이거는, 응? 꼬맹이랑 이렇게 갖다 줘야겠어. 이렇게. 와. 좋다. 여기 깍두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하얀 불판을 이제 링크 걸어드릴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링크를 걸어드려야지 좀 편할 거예요. 와, 뼈 진짜. 햄이, 어? 그 롯 이거 어? 그거 그 그거 생각나는데 이거 형? 뭔 생각? 어? 네이젠 이일사운드 뭐 이거 생각나? 어. 그
그렇게 먹자고? 이거 떡갈비. 이걸 핫도그 만들면 대박. 와, 이거 핫도그 나도 만들어봐야겠는데 이거? 이걸로 핫도그 만들면 한 이만하겠다. 와, 엄청 부드러워요.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스티커 이렇게 고마워요, 우리 호남사님. 이거 그거 뭐지? 국물은 되게 맑아요. 그냥 고기 국물 아시죠? 그냥 맑은 자체에서 고기 맛에서 소금만 간 살짝 있는 거. 저는 이런 맑은 국물 좋아해요. 약간 이제 고춧가루 너무 들어간 것보다 그냥 고기 그냥 그 자체. 이제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난 밥도둑인데 이거. 밥도둑이지. 이게 후라이팬에다가 좀 구웠다가 전자레인지로 한 5분 정도 데펴서 돌렸어요. 밥도둑이네. 요리는 이제 제가 하지만 동생이 뒷정리를 다 하죠. 설거지다. 원래 뒷정리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요리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갈비를 아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소고기 있습니다. 아, 소고기. 돼지고기는 일단 처리하고 소고기를 하이라이트. 아, 어이구. 잡아가지고 큰 김치 있나? 와, 아, 한 번 더 보여드려야겠다. 사기. 봐봐요, 진짜 많아요. 맞죠? 와, 너무 11,000원짜리. 저 김치를 좀 좋아하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여러분들 갈비랑 어 이렇게. 어, 너무 큰가? 우와. 전 리얼 사운드까지 하기에는 이제 제 위가 많이 힘들까봐 리얼 사운드 좀 자제하고 있어요. 우와. 감자탕이 이렇게 고마워요. 와, 생김치에다가 너무 맛있는데요? 빨비. 먹어도 되나 이게? 한 번 더 끓여야 돼. 잠깐만 해줄게. 한 번 더. 살짝만 더 익히면 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그 아시죠? 이거 떡갈비. 밥상에 이거 떡갈비 넣으면 나 이거 진짜 완전 밥도둑. 아침마다. 아침에 이거 나오면 거의 그냥 원래 아침밥 안 먹는데 이제 이거 나오면 아침밥 먹어야겠다 하면서 먹지. 반갑습니다. 왕 소세지는 롯데마트에 샀어요. 아, 김치는 여기 이거 서비스예요. 아니, 스킨 넣어준 것처럼 반찬도 포장해왔거든요. 진짜 배달이 한 거 아니면 가서 사왔어, 가서. 배달로 사면은요, 양을 너무, 양보다는 전체를 좀 뭔가 부족해요. 그러지. 광주가 떡갈비로 유명하기보다 이제 담양 쪽이 유명하죠. 담양 떡갈비가. 담양에서 한번 떡갈비 사오고 싶어요. 그 있잖아요. 뼈 이렇게 딱 들어있어가지고.
1박 2일 보셨죠? 뼈 딱 들어있어가지고 떡갈비 싹 돼있는 거 그거 한번 사봐야 되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요. 소고기는 많이 익히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익혀서 먹을게요. 딱 익혀서 적당히 밥 있나? 응, 다 있다. 볶음밥에서 먹어도 맛있겠다, 좀 더. 볶음밥 장난이지. 이게 볶음밥의 하이라이트지. 어제 고기를 그렇게 먹었는데 오늘 고지가 띵이냐. 원래 다 그런가요? 그 소시지랑 같이 케찹이랑 이렇게 반반. 광주는 이제 그걸로 유명하죠. 오리탕 같은 거. 오리탕 또 뭐지? 이게 진짜 맛있어요. 밥 있다가. 퍽퍽하지 않아요. 롯데마트 산 거 뭐 롯데마트. 먹어봐 한번. 진짜 장난이다. 와, 좋아. 이런 거는 또 팽이버섯 진짜 맛있어. 팽이버섯. 어, 아, 네. 밥 최대 몇 공기까지 드세요? 밥이요? 밥은 반찬이 남을 때까지 먹지 않나? 그러지. 보시면 여던데 불고기는 이 팽이버섯 진짜 맛있어요. 양념에 다 스며들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진짜 그거네. 진짜 소불고기 맛이네. 원조. 맞지 다르지. 야, 진짜 다르네 여러분들. 소불 항상 막 김밥 나라 막 그런 데 시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달라요 진짜. 너무 맛있다. 엄마 몰래 실시간 보고 있다고요? 머리카락 가바신 것 같아요. 개떡님이 가장 잘하는 음식이 뭐예요? 제가 이제 유일하게 좀 잘하는 음식이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뭐? 뭔지 아세요? 라면을 잘 끓여요. 라면도 잘 끓여야 맛있어. 물젖도 잘해야 돼. 이거 볶음김치에요. 볶음김치. 반찬 총 네 가지예요. 이거 오뎅이요. 오뎅볶음. 긴장하셨어요? 항상 물어보신다. 긴장. 아, 나 진짜 긴장해야 될까 한번. 내가 한번 긴장해야 될까요? 제가 보쌈 딱 그 아궁이에다 딱 끓여가지고 한번 진짜 한번 해볼까? 날 잡아가지고. 하면 윤기가 살아있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이거 두 개 먹었지? 저 어떻게 두 개 먹었냐 이 많은 거를. 그러게. 오케이. 똥순이는 뭐 하나요? 똥순이 아마 저희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똥순아 오빠 방송 보고 있지? 보고 있을 거다. 똥순아, 지금 아마 오빠 방송 보면서 치킨 한 마리 뜯고 있지 않을까. 가끔 오빠한테 카드 내역이 올라오더라고. 아, 나 그래서 5만 원 줬어, 형. 아, 5만 원 줬어? 아. 이번 카드 결제 안 하겠네? 아, 카드 결제 무슨, 얼마나 왔냐 하니까 휴대폰 값 20만 원치 나왔대. 와, 무슨 휴대폰 결제는 얼마나 한 거야? 응?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똥순이가 우리만큼 잘 먹거든요. 역시 소불고기는 좀 살짝만 익혀야 돼. 이거 그러니까 금방 익어요 여러분. 천천히 돌리면 좀 후라이팬이나. 이거 껍질이 맛있어요. 보이시죠? 껍질 자체가 그 비엔나 껍질 맛처럼 비엔나도 껍질이 맛있잖아. 저 나이가 더 적어요. 와 진짜 맛있네. 불고기. 와. 아 오늘 디저트는 투썸에서 사왔어요. 투썸 케이크 두 개나 팬분이 보내주신 거. 원래 진작 보내주셨는데 너무 팬들 것만 먹는 것 같아서 저희 거 사 먹다가 이제 턴 주고 나서. 야, 너 정보인이 닮았다는데 요새? 너 정보인은 누구야? 정보인? 응. 닮았대 너. 젊은 사람이 많다? 네 저는 척기예요. 정보인이랑 오다이스라고요? 죄송한데 은팔을 못 봤어요. 은팔 은팔 드라마를 안 봤어요. 저는 사극 같은 거 좋아해서. 맞죠? 아 사극 같은 거 좋아해요. 대조영 막 그런 거 사극. 우리 아버지가 사극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 맞지? 이건 갈비탕 국물 남은 거예요. 원래 부족할까봐 더 가져왔어요. 볶음밥 당연히 만들어 먹어야죠. 맞아. 볶음밥에 할일 할 수 있어. 페이버섯이 빨래판에 빨래 문지르는 소리 나요? 30대인 줄 알았다. 제가 그렇게 늙었나요? 와. 먹방 비용 알바로 버나요? 아니요. 지혈술.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너가 약간 불을 마시면 나도 먹고 싶어. 와우 밥 한 공기 더 주라.
아 돌려야 되지. 네 돌려. 이거 먹어. 빨리 넣어. 먹고. 한 4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한 4개 정도 돌려야 될 것 같아. 이거 2개는 여기다 돌리고 2개는 먹고. 간장 사유도 그거와 롯데마트에 샀어요. 이거 케첩에 뿌린 이제 떡갈비 어릴 때 많이 먹었어. 가격이 그냥 싼 만큼 그냥 뭐라 해야 돼? 제 입맛은 약간 가래에서 좀 더 이제 연한 맛? 그 송정리에 가면은 오리고기가 되게 유명한 데가 있대요. 송정리였나?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한번 오리고기로 특집해가지고 한번 사올게요. 내일이 개구기념일이에요? 그래요? 저희 화질이 좀 안 좋나요? 화질이 어떤 것 같아요? 아 무슨 밥이 이렇게 늦게 된대? 그니까 이거 니트는 이제 20살 때 산 것 같은데 20살 이제 술집 처음으로 갔을 때 어? 그래도 나름 이뻐 보이려고 샀던 것 같아요. 20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아직 좀 오래됐어요 이것도. 오래됐어도 약간 이쁘지 않아요? 이거 당면 너무 조금 준다. 당면이 포인트인데. 오뎀 어묵 먹고 맛있네 이거. 화질 좋아요? 여기 좀 아쉬운 게 야채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은 생각 하신 분들 있나? 거의 아껴 먹어야겠다. 아, 여기 콩나물도 넣어도 괜찮겠네. 콩나물까지 있으면 약간 아삭아삭한 것처럼 같이 딱 해서. 못 따라, 에코에. 금방 먹어본 것 같지? 운동은 그냥 그 약간 스텝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텝 하면서 걸어요. 그리고 좀 빨리 뛰시는 분들이나 그분 뒤에 쫓아가면서 같이 뛰었거나 걸어요. 이일성도 잘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제 말아먹어야지.
아, 더 올리면 안 되나? 코스트코가 어디 어디 있죠? 서울, 대전. 코스트코가 배달이 되나요? 배달 자체는 안 되죠. 아, 안 돼. 배달이 안 되면 사 먹기가 좀 힘든데. 아, 갈비장 너무 좋다. 국물이. 소화제는 그 대한돈가스 먹을 때 먹었어요. 와, 소화가 안 되더라고. 약간 이런 밥 같은 건 약간 소화가 좀 잘 되지만은 이제 돈가스 튀김 종류 있잖아. 튀김 종류가 좀 소화가 잘 안 돼요. 눈썹을 일자로 하시는 게 되게 이쁘실 것 같아요. 제 눈썹을 일자로 하기에는 좀 살짝 좀 여기가 숱이 없어요. 와, 효부고야. 불고기 이거 샀어요. 그 갈비집에서 갈비탕이라 해서 한 5인분? 5인분 같지가 않죠. 좀 비싸니까 5인분 좀 샀어요. 연어빵도 해드려야지. 연어도 코스트코 인터넷으로 주문 가능한데? 아, 끓여요? 인터넷에? 그러게? 그게 텐데? 너무 시원해. 이제 먹방 비용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시는 걸로 하죠. 거의 그걸랑 뭐 가격 맞춰서 하죠. 그러게 막 오뎅도 있구나, 이게. 자, 말 좀 하고 먹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유튜브도 별풍선 같은 게 없어요. 불고기 밥 비벼 먹었어요. 좀 더 밥 비벼 먹을게요. 소시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네, 저기 반복된 세팅이 지금 벌써 다섯 번째거든, 저게. 평소에 아침, 점심 어떻게 드세요? 거의 점심은 자고, 그 다음에 아침이나 그냥 샐러드 같은 거 먹는 것 같아요. 내일이 벌써 월요일입니다. 저도 월요일만 되면 학교가 그렇게 가기 싫던지 예전에. 월요일 되면은 응? 수업 받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먹어도 되나? 먹어. 한번 이제 볶음밥 해볼까? 밥 두 개만 주라. 볶음밥을 해봅시다. 아프리카 동시송출 하고 있어요. 볶음밥을 언제나 일본 즐거워 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이 소불고기에는 뭐만 넣는 게 제일 좋을까요? 치즈는 왠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뭐만 넣을까요? 소불고기는. 김 넣어도 되나? 아, 김 좀 이상할 것 같아. 비율이.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떤 거 넣었으면 딱 좋겠습니까? 이 자체가 좋나?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안짜. 고춧가루가 없네요. 고춧가루가 없어요. 깍두기 국물? 깍두기 국물도 그냥 김가루 넣죠? 맞죠? 김가루를 살짝 해서 맛있게. 와, 김치? 어떤 거? 김치 김가루 향기도 많이 나온다. 그렇게 김치는 계속 거 다 넣었죠. 일단 넣어보고. 참기름만 살짝. 아이고, 난나리님 100개,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자가 없어요. 감자 너무 좋네. 딱 여기다가 참기름만 해서 딱 너무 많이는 넣지 않고 딱 이 상태로 먹을게요.
쇼리. 참기름을 넣으면 이제 약간 고소한 향 아시죠? 고소하면서 향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참기름을 넣죠. 갈비탕이야. 갈비탕 국물. 갈비탕 국물이에요. 잘 보이신가? 요리는 이제 캣더님이 좀 잘해요. 예, 제가 막 비빔면 막 욕 많이 먹었거든요, 예전에. 예, 제가 뭐 요리를 하면 욕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냥 설거지나 그런 거, 뒷담당,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제가. 와, 장난이다. 그 참기름 향이 싹 나면서 그 불고기의 소스 있잖아요. 치즈를 넣으면 좀 살짝 밋밋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먹을게요. 국물 안 필요하나요? 응. 그래? 담론도 있는데 여기? 담론나요? 국물 소? 디저트가 케이크 두 개라서 두쌍 케이크. 형께는 죄송한데 리얼 사운드 때 한 번 더 음료에 얼음 넣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얼음 쩝쩝대는 소리를 듣고 싶대요. 하는 지약이 지방이에요, 지방. 볶음밥 먹을게요. 입맛은? 짜잔. 요리한 비누냐? 훈련, 군대 훈련병 때 그 비닐에 싸준 설국이 밥 비벼먹는 느낌이다.
진짜 비슷하게 한다. 비슷하지? 많이 먹어보면 맛있었어. 훈련병 때 비닐에 소불고기 해가지고 밥에 비벼가지고 쭈짜짜라고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비닐 이렇게 뚜스 빠는 느낌이네 이게. 근데 먹었다. 달라요 근데. 네, 더 맛있어요. 고기 자체가 질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 고기에서 육즙이 나와요 아직까지. 후인 잘 못 깔구셨을 것 같아요, 똥개님. 저는 군대에서 천사였죠, 천사. 엄청 악마였을 것 같은데? 후인들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잘해줬어? 전 진짜 잘해줬어요. 갈구질 않았어요. 그래서 후인한테 너무 잘해줬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 때 서로 힘들면 뭐합니까? 갈구고, 맞죠? 왜냐면은 서로 힘든데, 누구를 막 이렇게 갈구기보다는, 잘해봐야지. 전 진짜 자주 좋았는데. 저 먼저 자러 갈게요.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자요. 식당 게 고마워요. 야, 니 거짓말 하니까 살이 걸리는 거라는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사실은 지금 보고 있니 후이마? 시판을 두 개 들게 해줘서 미안하다. 너무 배고팠다.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시판을 두 개 드려야 했거든. 두 개 드려야 한 거 너무 했다. 같이 먹으라고, 밥을. 반찬 하나 많이 뜨고, 하나 밥공기로만 해가지고. 그러면, 아침밥도 두 그릇씩 먹었어? 아니, 아침밥은, 마이는 아침밥을 더 많이 먹었어. 아침밥 더 많이 먹었어? 저녁에는 좀 많이 안 먹었지. 나도 군대 다이어트 했었어. 군대 때 몇 킬로 했어 너? 군대 때 원래 입대 할 때가 내가 87kg, 8kg? 근데 전역하고 나서 66kg까지 지금 빼고 왔었지. 66kg면 나보다 지금 살이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다시 82kg잖아. 와. 김치도 식당 건데 깍두기가 너무 밋밋하다. 그냥 무맛밖에 안 나요. 두 분 보면서 혼자 해벌레 웃고 있는 자신을 본다고.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계실까? 그러다 본병 당하지. 휴대폰 얼굴 꽉 떨구면 여러분들 방송 보다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갑자기 휴대폰에서 막 옆바닥에 물었다 갑자기 와 그래도 제일 하나는데 혓바닥 깨물었을 때 위에서 휴대폰 떨어진 적 있어요 여러분들 방송 보다가 그거 진짜 아야 하잖아 아야 응? 여러분들 아야 할 때 내가 호호해드릴게요 너무 애교 넘쳤나? 자르고 싶었어. 내리고 싶다니 또.
아, 청양고추 먹었어. 너무 매워. 마지막 네? 형님 일부러 고기 많이 남겨놨어. 다 됐어? 마지막을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남겨놨어요. 한쪽으로 몰아놨지. 영리했죠? 많이 먹어. 나도 많이 먹어야지.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분 중에 누가 가장 애교 많으세요? 동생이 물어봐 달라고 하네요. 애교는 진짜 개딴이 더 많아요. 안타를 너무 많이 부려요 진짜. 아 왜 그래 나. 어? 나 오늘 설거지 좀 도와달라니까. 아이 설거지 무슨 어? 애교 덩어리야 그냥 아이고 그냥 어? 안돼 일로 와. 도저히 못 참겠네. 사실 그대로 말해. 어? 나 애교 없어요 사실. 예. 저 얼마 무뚝뚝한 걸로 유명한데 내가. 무뚝뚝합니다 진짜. 방송이라서 애교도 가끔 부리고 그러는 겁니다. 소고기랑 갈비탕이랑 좀 조합이 잘 맞네요. 맞지? 마지막까지 먹겠다는 의지다. 모두 형제가 그렇지. 형제끼리 무슨 애교입니까? 여자친구 있으면 해줄 수도 있겠다. 응? 어, 너무 맛있다 마지막. 아 궁중떡볶이 한번 만들겠구나. 제가 꽃 적어놓을게요. 궁중떡볶이 제가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 간장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육류가 좋으세요? 해산물이 더 좋으세요? 저는 무조건 육고기죠. 무조건 육고기. 전 그때가 제 마음이 아팠는데 냉장고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육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정말 엄청 뭐 구석지에 숨겨있던 육회를 발견했었거든요 순간. 근데 그게 누구 거지 했는데 아버지 거더라고. 우리 아버지 육회 좋아해. 육회를 숨겨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몰랐지 처음에 아버지 건지. 나는 뭐 아버지가 이렇게 육회를 숨겨놔줄 정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먹었지 그래도. 어? 근데 찾더라고. 내가 안 먹었다 했잖아 계속. 이제 한입 처음에 이랬어요. 한입 먹으니까 한입만 더 먹어야지 한입만 더 먹어야지 약간 그거 알죠? 한입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 거 다 먹더라고요. 내가 아빠한테 근데 돈쓰이를 먼저 의심받았더라고. 처음에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좀 우겨있어요 좀. 내가 걸리면 나 진짜 많이 혼나거든요. 허리띠로 그냥 아주 사정없이 때 맞는 입장이라서 똥순이는 그냥 여자라서 좀 봐주지 않을까 했는데 똥순이가 그때 그래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솔직하게 말했어. 그래도 내가 먹었다고. 누구나 그렇잖아. 어릴 때 허리띠 맞는 분도 있고 막 잿더리 저희는 잿더리도 한번 맞아본 적 있어요. 잿더리 잿더리를 생일 선물로 이렇게 줬는데 그 생일 선물이 번병을 당해가지고 그게 맞았던 적이 있고 그리고 막 파리채로 맞으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도구로 많이 맞으신 분 있지 않나? 너는 맞을만 했어. 학원은 그렇게 안 나갔잖아. 나 맞아. 나는 인정해. 맞아. 나는 학원 많이 안 다녀가지고.
아빠가 학원을 끊어줬거든요. 아, 첫날에는 보통 가잖아요. 아시죠? 첫날에는 보통 가잖아. 첫날부터 안 갔어요. 맞을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도 같이 맞았습니다. 저도 같이 안 갔거든요. 효자손이 효자손. 카톡 아이디는 M1359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궁금하시거나 좀 더 막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답장 다 해드립니다. 저도 할 짓이 없어서 운동하다가 가끔씩 카톡에 드리는 거라서. 김치가 양념장을 빼가지고 마지막 입가심은 햄 딱 살짝 먹어주고. 칩스테이크 먹방해주세요. 오. 그게 그거, 그 막 야채랑 막 섞여가지고 그거였지 않나, 스테이크로? 그거 맛있던데. 근데 양 엄청 조금 주던데. 개똥이니까, 개똥이니까. 동생, 형 눈치 보지 마. 응? 어? 나 아까 많이 먹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만 하면 너, 아니, 사람들이 그, 식욕 안 한다 할 것 같아. 뭔지 알아? 동생 스타일이 있어요. 많이씩, 한 번에 먹는 거. 뭔 말인지 알지? 만두 막 늘듯이. 내 스타일이지. 똥개 스타일인데, 이것도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 개씩 먹어. 아 그냥 먹어도 될까? 그게 한번 아마 안할걸? 형이 오늘 연구를 했어. 두 개씩 어떻게? 그러니까 만두를 한번 네 개 먹지 말고 두 개를 넣고 그다음 두 개를 넣고. 아, 한 번에 막 이렇게 고기를 6점씩 먹지 말고. 뭔 말이지? 그럼 말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연구를 했거든?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영상을 봤어요. 다시. 왜냐면 동생이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형 마음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그래서 동생이 연구를 했지. 근데 동생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좀 아쉽긴 했어요. 동생 스타일이 원래 동생 한 5점씩 한 6점씩 하고 3개씩 먹잖아. 근데 그걸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봐. 그거만 하면 뭐 없어질 것 같아. 그거 다시 서로 눈치 볼 것도 없이. 요새 그 리얼 사운드 때문에 배가 많이 타더라. 그죠? 그 리얼 사운드를 디저트 먹방하고 바로 뜯거든요. 소통하고 새벽에. 제가 좀 배가 좀 안 차는 거는 이제 그때 먹어요. 한 번씩 아침에 먹거나.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되게 든든하게 먹은 것 같아요. 또 내일도 뭘 먹을지 또 고민하면서 또 좋은 먹방을 또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먹방 끝!